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깡패 같은 스펙의 그렇죠. IG4 마크 2 알아봤는데요. 다이아몬드 레인지가 일단 125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게 만약에 실제로 녹음을 했는데 느껴지면 대박인 거다. 대박이다. 25만 원짜리가 125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티날 만큼의 좋은 오디오 퀄리티를 갖고 있다면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추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브랜드들한테 죄송하지만 리뷰어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거를 추천해 줄 이유가 없어지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진짜로. 그냥 깡패예요, 정말 이 가격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60만 원대 뭐 한 70만 원대까지도 약간 위협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맞아요. 이게 진짜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이제 요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 곡은 10cm 스토커. 네. 네. 스토커의 코러스 부분을 한번 오늘 녹음해서 네. 어쿠스틱 기타 한 대와 보컬만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퀄리티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모니터 해 봤거든요. 살짝. 괜찮아? 어, 이게 어, 그래? 어. 표정이 지금 약간 얘기하고 어, 있는데. 이게 오? 약간 오? 이렇다니까. 이거 봐라. 이 하이 살아 어, 이거 봐라. 거죠? 아니 이게 약간 진짜 그 좋은 애들에서 오는 그 질감이 있네요. 왜냐하면 저희 늘 아시죠? 렉탐 뭐 시청자분들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보면 여기가 룸 어쿠스틱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공간이에요. 이 지금 이 공간 소리가 다 들어가면 좋은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오디오의 그 전체 끝난 마지막 최종 퀄리티가 좋냐 아니냐보다 이 약간 안 좋은 룸 어쿠스틱까지 얘가 다 받아주느냐 아니냐가 약간 기준인데 좋은 소리 나요.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해볼게요. 네, 녹음해볼게요. 다 들어가잖아. 진짜 이 멀리 있는 저 안 좋은 소리들까지 다 수음하고 있죠. 자, 보컬. 오케이요. 할게요. 네. 어, 뭐야? 다시. 내가 여덟 개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니 뒷모습만 그래요? 뒷모습만 네 들어볼게요. 살짝 그 잡아서 일단 좀 잠깐 잡을게요. 네, 잡은 거 들어보고 드라이 들어보고 할게요. 네. 따로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뭔가 온갖 그 왠가 잡스러운 주변 소리가 다 들어갔다 이러면 여기서 좋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이긴 한데 그러니까 루머크스틱이 저희가 후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앵간히 후져야지. 이 온갖 잡소리, 왠가 온 동네 소리 다 들어가. 근데 우리가 되게 엔트리 마이크라든가 되게 안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면 다 잡혀 그런 잡음들이. 아니지. 안 좋은 거 쓰면 안 잡히지. 그러니까 다 잡힌다고. 지금 이거는 잡힌다고. 네. 걔네들이 이제 안 들어오죠. 안 좋은 애들은. 얼추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지금 안 들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니 뒷모습만 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아니 25만 원인데? 대박인데? 잠깐만 드라이로 들어볼게요.
노래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뒤에 온 동네 잡음 다 들리는 거. 그러니까 대박이네요. 내가 이렇게 막 쨍하잖아. 기타만 조금 올려볼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애니 뒷모습만. 옳지. 잘하네. 얘 잘한다. 괜찮다. 너 일 잘한다 얘. 아니 이거 지금 솔직히 이거 오디언트 지금 요 ID4에다가 응. 214 딱 사가지고 가면 데모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모 작업 쌉 가능. 쌉 가능. 진짜 쌉 가능. 이거 돼. 제출할 할 퀄리티 나와. 진짜로. 여러분 돈 크게 쓰지 마시고 그냥 이거 ID4에 214만 사가셔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딘가에 그 보낼 만한 데모 작업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놀랍네요 이거. 와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일단 뒤에 잡소리 뒤에 봐. 잡소리 봐. 진짜 그 우리가 이렇게 좀 괜찮은 애들 수음력이 좋은 애들 들으면 좀 살아있다 맞아요. 또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엔트리급 마이크를 썼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잘 받아지는데 여기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적이고 들려요. 좁아. 들리는데 잘 들려. 수음도 잘 되는데 여기만 받으니까 직접적인 이제 귓속말 야야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귀에다 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안 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하이엔드 그 오디오 다이나믹 레인지 넓은 거를 딱 이제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 받냐면 되게 입체적이고 공간이 되게 이렇게 맞아, 널찍하게 맞아. 딱 구성되어 있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 안 그래도 아까 저기 여기 수입사 분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를 갈고 만들었다. 진짜. 진짜 이를 갈고 만들었다. 엄청 자신 있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좀 앞에 좀 혀가 길면 이제 상품 설명 그잖아요. 혀가 길든. 상품 설명에서 혀가 길면은 좋은 경우는 사실 거의 한 10%에서 20% 내지밖에 못 하고 80%가 뭐야?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났다. 이거는 좀 인정. 다른 회사들이 좀 큰일 났다. 이거는 자랑할 만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214를 정말 높게 평가하는 마이크 중에 하나잖아요. 이 가격대 사실 얘 이기는 마이크가 거의 없지, 없어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214를 많이 추천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위로 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414로 가시면 이제 사실 이제 엔간에서는 마이크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그치. 이제 414로 사실 끝을 내셔도 돼요. 맞아. 근데 214로 받았을 때 엔트리들이 대부분 다 못 받아내요. 그러니까 성향만 받아내는데 맞아. 이런 공간을 받아낸다면 얘는 정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14를 받았을 때 좀 그 저가형 인터페이스에 받으면은 214의 하이는 잘 받아주는데 이 넓은 공간은 못 없어요. 받는단 말이야. 근데 얘는 공간 그 딱 하이에다가 그 뒤에 있는 그 룸 어쿠스틱을 다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성능이 아주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는 25만 원에 나올 수 없는 퀄리티. 미쳤네요. 충격의 ID4 같이 보셨고요. 진짜 미쳤네요. 이거는 그냥 이제 누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작할 때 뭐 사야 되냐 그러면은 그냥 ID4랑 214 사면 된다고 아예 그냥 이 세트로 말씀드려도 절대 후회를 하지 않으실 만큼 자신 있는 조합이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이 정도 사운드를 내려면 214랑 묶어서 해버리면 1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는 세팅이 됐는데 저는 이거 그런 버즈비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판매하시는데도 좀 추천합니다. 오디언트 ID4랑 214 패키지 묶어서. 상품으로 하셔도 이거는 가격 경쟁력 있습니다.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14보다 더 싼 가격에 214를 받아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최초로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오디언트 지금 ID4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오디언트 이번에 또 마크2 또 두 개가 나왔는데 ID14가 있습니다. 네. ID14는 또 얼만큼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줄지 이제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네. 네, ID14, ID14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ID4가 일 냈습니다. 여러분 요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방구선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